가수 박주영님께서 뜬금없이 자또 뜬금없습니다. 아, 휴가 그거 얘기 한참 지난 후에 휴가는 보령 성주 노래 부를 때는 안 나오고 뒤통수 쳐. 원래 그래요? 이 글쓰님 원래 이러세요? 아니 우린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야. 아니에요. 박주영 교수님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데. 총명해요? 그 정도예요? 아유. 아 그래요? 얼마나 또 총명한 사람인데. 자풍악으로 울려라 잠깐 갈게요. 한마디만 하고요. 뭐요? 예. 신서유 유기님이 신청 아까 하셨는데 저잘 몰라요 그 노래를. 근데 이거 삼오공오는 왜 그러냐면 원체 노래가 이거 부모를 연상하는 거라 디스코로는 힘들어요. 지금 땡볕에 지금 일하다 잠깐 갔다 왔대. 아, 내 말이 맞잖아. 어머 어떻게 3, 4시면은 정말 이때 그저 시골에서 일하 너무 힘든 시간이야. 비 온다니까. 아, 비 와요? 믿기지 마. 박지용님, 아니지, 비 오면 일을 못하죠. 비가 안 오니까 일한다는 근데 비 거죠. 올때 일하는 농사일이 또 있어요. 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. 박지용님이 바로 예, 네. 들이댑니다. 아까는 네 욕하더니 지금은 총명하다네. 아, 부국장님, 욕하는 게 그죠? 아니야. 무슨 욕을 듣다 그래, 아까 했대요, 내가 아까. 욕을 사람이야, 아까? 얼굴을 둘이 싸워라, 봐봐요. 싸워. 싸워라, 싸워. 얼굴 보라고, 나를. 내가 욕을 사람이야. 다 칭찬이지. 욕을 사람이야? 아니지. 아니, 하게 생겼어. 얼쑤! 풍악을 울려라, 온 세상 떠들썩하게. 춤출 수 있게.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. 세상이 다 내 것이로세. 벌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전지. 내 마음은 산란추풍이 어깨춤 철로 더덩치. 풍악을 울려라, 온 세상 떠들썩하게. 풍악을 울려라, 내 님이 춤출 수 있게. 이글스님, 춤좀 춰보세요. 얼쑤! 좋다! 아니, 가오리가 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뻣뻣해져서 나무뚝배가 됐어? 나무 풍악을 울려라, 온 세상 떠들썩하게. 풍악을 울려라, 내 님이 춤출 수 있게.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나도 기쁠 수 있나. 세상이 다내 것이로세. 벌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전지. 내 마음은 산란추풍이 어깨춤 철로 더덩치. 풍악을 울려라, 온 세상 떠들썩하게. 풍악을 울려라, 내 님이 춤출 수 있게. 풍악을 울려라, 온 세상 떠들썩하게. 풍악을 울려라, 내 님이 취할 수 있게.